흔적이요? 아, 예. 양기만 해요, 소리로. 황제 기력이시네요. 집만 하고 면포를 얻는 게 가장 이제 걸면서 중앙병 거는 게 이제 합병하고요. 이런 수순으로 가장 맞으죠. 이쪽 차기를 열 수도 있습니다. 포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죠. 양차기 잘다 열고 두는 거죠, 이제. 기위상 한번 나가보고요. 이제 2선 합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선 합차를. 2선 합차로 해볼게요. 2선 합차. 이제 장관 올려서 반대로 돌면 되죠, 그죠? 56%. 어느 차가 가느냐, 그건데요. 이제 오진차가 가도 되고요. 좌진차가 가도 될 듯합니다. 이 차가 한번 가볼까요? 이 차가 이렇게 돌아가도 되죠, 그죠? 입상요? 그러네요. 잘 두시는 분 같습니다. 지금은 이게 가면 늦지 않나요? 이렇게 시키는 게 있네요. 이제 포로 걸는 수가 있긴 있는데요. 포로 걸면은 뭐공 내려서 받는다 이런 건가요? 밀어볼게요. 차 걸겠다는 의도죠, 그죠? 양포 먹고 두겠습니다. 양포 먹고 포로 차를 걸면은요, 명포 먹고 양포 차가 이제 포가 차 먹으면 양포를 먹겠습니다, 그냥. 혼수하셔도 됩니다. 이제 뭐 장기 혼수하는 재미죠, 그죠? 이거 먹고요. 자, 안 먹을 수가 없죠. 안 먹으면은 또 상도 먹기 때문에. 아, 그렇게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차가 걸겠다는 의도거든요. 마가 또 먼저 진출해가지고 이 포를 노릴 수가 있죠, 그죠? 넘어가겠죠. 넘어가면 그냥 상쳐버리겠습니다. 넘어가면 상치면서 포가 또 먼저 걸리거든요. 아, 저렇게 둘수 있습니다. 이것도 먹겠습니다. 먹으면 되죠, 그죠? 상이 나가면은 중앙으로 상이 진출하면은 이게 좀 응수가 쉽지 않을 건데요. 포로 말을 세우면은 공이 내리고 먹고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포로 말을 치고 칠 수가 있죠. 지금 말을 치고요. 양차를 이용해 가지고 병을 먹고 들어가도 뒤에 귀상이 또 걸리고 이수가 또 나을 듯합니다. 지금 공 내리겠죠, 그죠? 차 6선요. 공 내려서 이제 아마 차로 시킬 겁니다. 그냥 아니면 어차피 치고 들어가죠. 무조건 먹습니다. 뭐 어떻게 하나. 말을 먹고 들어갈 겁니다. 먹고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먹으면 이게 내리면은 먹고요. 이제 양차로 이용해 가지고 병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먹고 먹으면요 안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먹고 난 뒤에 상이 또 걸리는데, 상이 또 걸리죠. 상이 피하면은 포로 또 차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포로 차를 세우면은 뒤에 상이 또 죽죠. 상이 피해야 되죠, 그죠? 수가 좀 보이십니까? 상대 이제 수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빠릅니까? 아, 저렇게 둘 수가 있네요, 또. 그렇네요. 이러면은 이제 앞장을 칠 수가 있죠, 앞장을. 앞장을 치고요. 이제 차로 받으면은 이제 상을 먹으면 되고요. 사로 받으면 뒤에 병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 말을 선수로 거는 거죠. 아마 차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가 지금 갈 때가 애매하거든요. 이제 병을 먹으면요. 그렇죠. 그럼 상을 먹는 거죠. 상을 먹으면서 또 병을 거는 겁니다. 지금 병을 죽여야 하거든요. 병을 올리면 또 포잡으러 갑니다. 포잡으로. 포잡으로 가면 포가 죽죠, 그죠? 이 밑에 포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정모 때 이제 부부 동반으로 이제 세분 오셨는데요. 다들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장기 때문에 이제 죽겠다고 그런 여자분들이 다 그런 말 하시죠. 이제 재수 씨도 그렇고, 저희 집 사람도 그렇고. 지금 병이 걸렸죠, 지금. 병을 만약에 이제 올려서 살리면요. 차가 포를 잡으러 갑니다, 포를. 북한 옆으로 가서 포를 잡으러 가면요. 포가 그냥 죽어요. 지금은 아마 면상이 이제 나와가지고 아니면 차가 한칸 올려서 포다리를 놔서 포가 넘어가야 됩니다. 병 죽여야 됩니다, 지금. 근데 장기가 제가 보기에는 돈이 가장 많이 안 드는 취미 아닙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낚시나 뭐 등산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더라도 장비가 특히 필요하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장기는 뭐저 카장 같은 경우에 별만 조금 사면은 재밌게 즐길 수 있죠, 그죠? 충전하려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좀 아까워서 그러지. 그렇죠. 지금은 저렇게 둬야 합니다. 일단 병을 먹고 두겠습니다. 먹고 이제 포가 넘어가든지 어떻게 하겠죠, 그죠? 그렇죠. 이게 뭐 마달라고 와도 제 차가 다시 가면 될듯 합니다. 포가 앞으로 넘나요?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병을 당기는 거죠. 아, 저도, 아,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가 응수를 해야죠, 그죠? 딸기샌드위 아, 꽃님 별풍선 100개 딸기샌드위 꽃님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별풍선. 황태한 선수님 100년 넘게 쉽지는 오래오래 않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 이제 그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뭐 와이프 사랑하냐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면 항상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집사람 사랑하냐고 묻거든요. 친구들이 한 번씩. 뭐 지금도 사랑하냐고 그런 거 묻는데 저는 사랑합니다. 지금도.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집사람도 저한테 워낙 잘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렇게 넘을 수가 있습니다. 넘으면은요, 이렇게, 뭐, 단순하게 올리면, 이제, 막아 죽으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지켜야 할 듯한데요. 다음에는 지금 밀면은 이 막아 죽죠, 또. 상대분 막아 죽습니다, 상대분 막아. 장기 모임 있는데도 제가 집사람을 다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 게 같이 다니는 게 저는 참 좋거든요. 집사람이랑. 지금 당장 밀면 막아 죽습니다. 중앙에 있는 막아 죽게 되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두는 한 수인데요. 단순하게 교대 한번 붙여볼까요? 먹질 뭐 하거든요. 먹으면 포가 죽으니까 지금 먹지는 못합니다. 포가 아마 넘어가야 될 듯한데요. 어디로든지 넘어가야 되죠, 그죠? 아, 지금은 제 집사람이 한 번씩 따라갑니다. 달구벌 모임에도 제가 이제 대구 프로이기 때문에 대구지에도 가고요. 그리고 이제 북풍에 제가 지금 이제 북풍의 동호회 제가 회장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풍의 모임도 한번 갔었죠, 집사람이. 몇번 갔나요? 집사람도 같이 이제 몇번 봐가지고 이제 사람들 얼굴 익히니까 재밌게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부분 집사람한테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 시청자 대국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단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급장기분들은 제가 그냥 급이나 다른 분들은 그냥 기보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실천해봤습니다. 아, 예, 찰나님하고도 몇번더 왔죠, 그죠? 찰나님 잘 두시는 분입니다.
온찰나님이시죠? 이거 그냥 먹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차가 이제 걸렸기 때문에 중앙으로 가서요. 먹을 수밖에 없죠, 그죠? 먹으면은 이제 포가 좀 움직일 활로도 좀 옮기는 거죠, 그죠? 아웨 어서 와라. 아웨 폭풍이 아웨죠, 그죠? 시출하였습니다. 지금은 병으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먹으면은 이제 마가 죽기 때문에 그렇죠. 먹으면은 마로 먹고 들어가고요. 또 마가 걸렸죠, 그죠? 상이 빠져서 아마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면은 마가 지금 갈 데가 없죠. 차대를 하고요. 차대를 하고 어떻게 되나? 차대를 하고요. 이게 차대를 해도요. 이 포가 지금 다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포 죽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나면요. 이포 죽었죠. 그죠? 그냥. 다음에는 마가 이제 면마로 가버리면 이포 그냥 죽었습니다. 이러면 그냥 장기 끝났죠. 그죠? 시출하였습니다. 포가 중후반 가면은 이제 크게 힘을 못 발휘하는데요. 예, 점수가 작다 보니까, 아, 점수가 크다 보니까 죽으면은 이제 힘들죠. 이렇게 이제 죽으면요. 다음에는 이제 면포놔도 되고요. 면포놔면 또 이제 마가 쫓기죠. 지금 상이 걸려 있는데 상이 뭐 이탈하면은 이제 면포를 놓겠습니다. 마포 대조도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예, 상대는 역전할 기물이 없습니다. 한번 그냥 철하고 해볼까요? 마가 옆에 와가지고 이제 면포 잡겠다고 와도요, 이게 줘도 그만입니다, 저는. 그렇게 놔두시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역전이 힘듭니다.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원래는 기권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무조건 모이기죠, 그죠? 지금은. 막 기포로 자리 잡으면 될 듯합니다. 이제 외포는 기포니까 외포는 기포라는 말이 있죠. 이제 하포로 이렇게 내리면 될 듯합니다. 마가 뭐 상달라고 올수 있는데요. 뭐 졸랑겨서 지키면 되니까 그건 의미 없는 수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지키면 됩니다. 지키면 될 듯한데요. 상달라고 먼저 해볼게요. 포가 죽었네요. 포가 죽었네요, 포가. 포 죽어도 이깁니다, 포 죽어도. 점수차가 너무 커가지고, 포 죽어도요, 이거는 뭐 극복이 안 됩니다, 점수가. 이게 마술 같고 뭐할게 없죠, 그죠? 할 게. 기마로 그냥 빠져도 되고요. 이게 뭐 계속 뚫는데 의미가 없는데.